안녕하세요, 선영입니다. 오늘은 자스민 스티치로 만드는 티코스터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예전에 제가 원형을 올렸었는데, 사각형 모양으로도 만들 수 있어서, 이번에 정사각형으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거든요. 정사각형도 가능하고, 밑단 코수만 조절하면은 직사각형으로 만들어서 티매트 같은 용도로도 활용하기 좋으니까요. 이번 시간에 잘 습득하셔서 다양하게 활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오늘 사용할 실은 아이돌이라는 실이고요. 그리고 코바늘은 5호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잘 따라와 주세요. 자, 먼저 실을 이렇게 잡아서 준비를 해 주시고요. 코바늘로 먼저 매듭을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매듭을 만드신 다음에요. 사슬을 뜨듯이 한번 이렇게 나온 다음에 실을 살짝 늘려주세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실을 한번 감고 여기 처음 구멍에 넣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감고 나와줍니다. 이때 이 실을 적당히 늘어뜨려야 꽃잎 모양이 예쁘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다시 실을 감아서 구멍 안에 넣어서 감고 나와줍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다시 한번 실을 감아서 여기 구멍으로 넣은 다음에 또 감아서 나와줍니다. 총 3번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이런 모양이 만들어졌죠?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여기 실을 살짝 잡고 실을 감아서 이때 이 바늘을 쭉 당겨주세요. 여기 걸려있던 실이 좀 늘어날 수 있도록. 실을 감아서 여기 상태로 모두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여기 잡아뒀던, 왼손에 잡아뒀던 이실 사이로, 한 가닥 사이로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리고 이 실에만 실을 한번 감아서 나와줍니다. 그럼 지금 두 가닥이 걸려있죠? 이때 다시 실을 감아서 이두 가닥을 모두 빠져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꽃잎 한 송이가 만들어졌어요. 자스민 스티치를 할 때는 사슬뜨기로 코를 잡는 게 아니라 이렇게 꽃잎 한 잎씩을 만들어서 1단을 완성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또 다시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걸려있는 실을 쭉 늘어뜨려 주세요. 여기 처음에 만들었던 꽃잎과 비슷하게요. 그럼 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서 실을 감아서 여기 구멍 보이시죠? 이 구멍에 넣어서 다시 빼줍니다. 뺄때 이렇게 실을 늘어뜨려 주셔야 돼요. 이 코바늘을 이렇게 당기면서. 다시 한번 감고 넣어서 빼줍니다. 두 번, 세 번. 됐죠? 상태에서 이 오른쪽, 왼쪽에 실을 살짝 잡은 다음에 실을 감고 여기 모든 실가닥 사이로 나온 다음에 여기 잡아줬던 실에만 먼저 실을 한번 감고 이렇게 나와줍니다. 그러면 두 가닥이 걸려있죠? 이때 실을 감아서 두 가닥 사이로 모두 나옵니다. 한 송이가 또 완성이 되었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실을 먼저 늘이고, 감고, 한 번, 감고, 두 번, 감고, 세 번. 잡고, 실을 감고, 모든 사이로 나오고, 여기. 얘 먼저 한번 해준 다음에 두 가닥 사이로 빠져나옵니다. 자, 이렇게요. 이렇게 처음 꽃잎 한 잎씩을 만드는 걸로 1단을 완성하는 건데요. 이 길이는 본인이 원하시는 만큼 만들어주시면 돼요. 저는 정사각형으로 만들 건데 한 티코스터보다는 냄비 받침 정도로 사용하기 좋은 크기로 만들어 보려고 해요. 만약에 직사각형으로 원하신다면
길이를 쭉 늘려 드려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번 계속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저는 일단은 이렇게 꽃잎을 10개만 만들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게 1단이고요. 이제 2단으로 넘어갈 건데요. 2단은 이제 꽃잎 새송이가 반복이 될 건데, 맨 처음만 기둥코 개념으로 한 잎을 만들어 줄 거예요. 자, 그러면 2단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바로 이렇게 걸려있던 실을 늘려 주신 다음에 한 잎을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거는 2단의 기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새송이식을 반복할 거예요. 이 상태에서 실을 늘이고, 마찬가지로 여기 위에 한 잎을 만들어주세요. 자, 이렇게 만들었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실을 감아서 여기, 맨 마지막, 1단은 맨 마지막 꽃잎이 있었던 부분에, 여기에 넣어서 꽃잎 한 장을 더 만들어 주세요. 자, 이렇게 만들었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다음 코 부분에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럼 지금 코바늘에 하나, 둘, 셋, 세 잎이 걸려있죠? 이거를 모두 한 번에 빼줄 거예요. 방법은 동일해요. 여기 부분을 살짝 잡아주세요. 그리고 실을 감은 다음에 여기 사이로 모두 빼주세요.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러면 먼저 여기 잡아뒀던 부분에 실을 한번 감고 나와줍니다. 그럼 또다시 두 가닥이 걸려있죠? 이때 또 다시 감아서 이렇게 조여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 둘, 셋, 세 잎이 만들어졌어요. 여기 처음에 만들어진 이거는 기둥 개념이에요. 2단에 처음 만들었던 꽃잎 하나는 기둥 개념이고, 이제 앞으로는 세 잎씩이, 한 번에 세 잎씩 하는 게 반복이 될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걸려있던 실을 늘어뜨려 주고, 먼저 꽃잎 하나를 만들어 주세요. 셋. 만들었죠? 그러면 다음은 여기. 여기에 넣어서. 그럼 다음은 어딜까요? 여기겠죠? 이렇게 꽃잎 세 장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여기 부분을 잡고 실을 감아서 모두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먼저 잡아뒀던 부분에 한번 실을 감고 나온 다음에 감아서 두 개를 모두 통과시켜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마지막까지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한번더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부분까지 마쳤습니다. 자, 이렇게 2단의 마지막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돌려주신 다음에 이 상태에서 다시 3단을 시작할 거예요. 3단 시작은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기둥 개념으로 한 잎을 만들어 준다고 했죠. 꽃잎 한 장을. 예. 이렇게요. 자, 한 장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은 또 다시 이제 세 장씩 반복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 맨 처음에 기둥만 한 잎, 꽃잎 한 장을 만든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이제 계속 세 장씩 반복됩니다. 자, 처음에 만들고, 바로 여기. 그리고 그 다음 코에 이렇게 세 장을 만들어 주시면 감아서 한꺼번에 뺀 다음에 여기 잡아줬던 곳에 한번 실을 감고 나오고 두 가닥이 걸렸을 때 실을 감아서 한 번에 빼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또 처음이 완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실을 늘이고 바로 그 코에 꽃잎 한 장, 그리고 여기 그리고 다음 코에 세 장을 만들고요. 이렇게 뺀 다음에 여기 잡아뒀던 곳에 한번 감고 나오고 감아서 두개 모두 빼면서 조여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 완성된 꽃이 있어요. 그러면 꽃잎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거든요. 이렇게 완성된 꽃잎이 여섯 장이 되면 맞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다음 부분은 다섯 장이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꽃잎 3장을 만들 때 여기에 해주면 꽃잎 6장이 완성이 되겠죠? 이렇게 계속 쭉 반복을 해서 올라가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방법이 어렵지 않으니 계속 반복되는 거라서 제가 그냥 설명 없이 진행하도록 할게요.
저는 요 정도까지 만들어 봤습니다. 저는 정사각형으로 만들 거라서요. 정사각형을 정확하게 못 짚으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딱히 이렇게 단수를 굳이 이렇게 세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 면을 이렇게 접어봤을 때 대략적으로 이렇게 맞는다면은 이 정도로 사용해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 단에서 마무리를 할 예정입니다. 맨 마지막 여기 마지막 부분은 여기 맨 안에 마지막 부분은 여기 코에 해주시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동일하게 꽃잎 3장으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정사각형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한번더 감아서 이렇게 빼주시고요. 가위로 커팅을 해주신 다음에 요거를 쭉 빼주세요. 그리고 꽉 조여주시면 되고요. 이제 이거는 여기 안쪽으로 넣어서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돌려서 이렇게 면이 겹쳐지는 부분 있죠? 여기에 넣어서 빼주시고 또 여기 옆면으로 이렇게 넣어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방법은 따로 없고 본인이 편하신 방법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이미 여기 안에서 여러 번 꼬였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도 짧게 커팅해 주셔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정사각형 모양의 자스민 스티치가 완성이 되었습니다.